출발을 11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장 우리가 뭐 배우고 있어요? 분사구. 분사구문 하고 있어요. 분사구문 1이 뭐였어요? 의미. 의미 2. 의미 1이 뭐였어요? 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시조 2항이었죠? 그렇죠. 예. 시조 2항이었어요. 그럼 지금 11-3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야. 그건 뭐였어요? 아이고. 과거. 주의해야 할 거, 그렇지? 그렇지. 과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시제가 앞섰어. 그걸 뭐라고 했어? 완료 분사구문,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동 분사구문. 그런 말은 할 수 없는데 그냥 붙인 거야. 자, 여기 뭐라고? 완료 분사구문, 수동 분사구문. 그리고 얘네 둘은 뭐가 생냐? 앞에 빙이나, 그렇지? 보호죠 여기. 사실 PPT 어떻게 보면 보호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어쨌든 얘 빙이나 헤딩 빙이 생겼다. 기억나죠? 그래서 이 아래 하나만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현재 보세요. 현재 이쪽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호야. 예. 3분 늘어날 거야. 아, 네. 네이버를 끄지시고. 그 네이버 꺼져야지. 자, 보세요. 여기 562번을 볼게요. 562번. 여기 트랜슬레이 주어가 누구니? 유천아. 우리 하지 않았어요? 아, 한 거야. 예스 포엠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체크하는 거야. 형우야. 564. Having been. 왜 having been이야? 뭐가요? 왜 having을 썼어? having plus pp를 썼어? 왜 다 만나? 뭐가 생각하냐고요? 아니 왜 being이라고 안 쓰고 having been을 썼냐고. 그래. 현재 완료. 에이, 현재는 빼고. 아, 완료 시제. 그렇죠. 완료 분사구문이기 때문이야. 왜냐면 현재 완료는 아니에요. 여기니까 여기 뭘 바꿀 수 있다? 자, 이거 같이 저기 지민이가 해보자. 그럼 이거를 as라고 해보세요. as 공 때문에 시작. as he. yes. 지금 비동사인데. 원스 비동사를 해. 오, 비동사로 한 거 너무 잘했어. 아주 잘했어. 맞아. 그냥 해. 해 해즈. 아, 해즈구나. 이거 이즈. 아니 이즈가 아니고 비. 아, 우리 비동사니까 비지. 비. 그냥 유로 아니고 비트바 이런 거 이상한데. 아니 비동사를 해제를 쓰는 이유는 왜 해제를 썼어요? 시. 아니 그 내 말은 여기 뭘 시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현재 말. 아,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 쓰고 싶지? 그렇지 그렇지. 현관은 해 플러스 피트잖아. 그다음. 비트. 그냥 그대로 안 돼. 그러니까 현어만 쓸 수 있나요? 과거. 그렇지. 근데 내용상으로 여기 현재 완료가 어울리지, 그렇지? 예. 근데 과거를 한번 해봐, 형우야. As 맞나? 그냥 쫙 해봐. As he 과거라는 거죠? 오늘 was. 유찬아 동의하니? 얘 지금 was라고 했어. was 맞는 거 같은데? 응? was 맞죠? 동의. 그쵸, 동의. 자, 그럼 유찬이한테 독립적 문제를 줄게. 자, 566 한번 바꿔보세요. 566이죠? 자, 유찬이 한번 처음부터 풀어봐. 시작. 빠르게 빨리 하고, 빨리 빨리 하고. 쉿, 그런 말 하지 마. 접속사를 뭐 쓸 거야? 어떻게 할까? 시조의 양이야, 시조의 양이야. 그는 처벌받는 게 두려웠어. 그는 사실 말하지 않았어. 이해를 해봐. Because. 큰 소리 해봐, 큰 소리 해봐. 얘, 지금 얘, 얘도 들어야 돼. Because. He. Was. Punished. 아, 잠깐, 여기서 갑자기 멘붕이 왔어. 아니, 왜 여기 다 때, 다, 왜 싫어해? 얘 지금 못생겼어? Was afraid of 잖아. 그치, 여기 뭐가 생겼다? 빙이 생겼다. 근데 혹시나 이게 having been이 생겼다고 할 수도 있어. 근데 뭐 굳이 뭐, 그렇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갈게. 아는 걸로 알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11-4.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뭐라고? 접생? 분사구문은 뭐다? 띵띵띵? 접생, 주생, ing다. 근데 여기서는 뭐야? 분사구문은 접속사 의미상의 주어가 생겼다 있자. 이거지, 이거죠. 접생, 주생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뭐예요? 주어가 살아있어. 왜? 주어와 거기 안 쓰는 사람 적었어. 밑줄에 있어. 주어와 다른 거죠. 뭐와 다를 때? 문장 전체의 주어와 다를 때. 그때 얘를 살려주는 거죠.
조금 줄어.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 독립 분사구입니다. 왜? 주어가 독립적이야. 앞에 전 뒤에 있는 주절보다. 자, 그 다음에 접생 주생인데 접을 살려두는 경우, 이건 뭐야? 논리적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그치? 그래서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 경우는 명확히 하려고. 그치? 논리 관계를 여기다 붙여라. 요거 하자. 요거 해도 되고, 요거, 요거. 논리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자, 누구를 고려한 거야? 독자 고려. 읽는 사람한테 좀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 그치? 아까 좀 헷갈렸지? 이거 이유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보면은 거의 다 아는 거는 그냥 놔두면 되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5, 6, 7 한번 볼게요. 5, 6, 7은 독립분사구문이야? 접속사 살린 형태야? 접속사, 아니, 독립. 그쵸, 독립이죠. 이거 봐봐. other things야. 그럼 이거 주어야. 어, 근데, 아이고, 알았어. 저 other things인데 여기 been이야. 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이게 주어면 여기 동사가 뭐가 돼야 돼? 아가 나야 되지, 원래. 그렇죠. 그치? 근데 여기가 been이 됐다는 얘기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이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요. 뭐가 살아있는? 주어가 살아있는, 주어. 그렇지?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좀 더 알기 쉬운데 여기 뒤에 있잖아, 그럼 모른다? 그럼 이게 이제 수능에 나올 거야. 갑자기 얘가 나오고 이게 ing가 나왔어. 어? 그럼 과로인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어떻게 돼? 어. 그럼 이렇게 되죠. 나는 이것이 더, 이거 더 좋다. 그것이 뭐뭐 하다면 아니면 뒤에 있는 경우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말하지. 그치? 뒤에 있는 경우는 보통 그리고 뭐뭐 했다 라든가 아니면 뭐뭐 하면서라든가. 알았지?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으로 해서 그래요. 자, 그럼 요거는, 이런 거는 거의 정해져 있어.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다른 점들이 동일하다면. 그쵸? 나는 이것이 더 좋다. 더, 이것이 더 선호한다. 자, 동일하다면 이야. 뭘로 바꿀 수 있어? 시작. 플러? 접속사? 이프. 이야. 주어? 아이. 엄마. 아. 이것 때문에 얘기했잖아.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 아, 그쵸. If other things be what are 중에서 뭐야? What are for 뭐? 아니 왜 과거 쓰는 거야? 쓸데없이 여기가 현재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무 게 없으면 주제랑 맞춰주는 거야. 아, 알겠지? 아. 뭐든 그래 기본적으로. 그치? 이게 만약에 having been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having been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나올 수 있지. 나올 수 있대요. 어, 완료 분사구문 하면. 이거는 단순 분사구문이고, 이 완료 분사구문이야. have been. 그래, have been이겠지. 아, have been. have been이라든지, 아니면은 과거로 하면 had, 아니, had랜다. 비동사니까 were가 되는 거지. 예. 알겠지? 이거 뭐야? 산수야, 산수. 자, 다시 볼게. 자, 시작. 보고서 바꿔봐, 시작. if, 아니, 빨리 봐. other things. if other things. 아, 이퀄. 응, 다른 것들. 그렇지, 스틸 맞춰준다. 그러니까 집중만 하면 돼. 여러분은 집중만 하면 이 수업 시간에 많은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자, 568. Small acts. 그죠? 작은 행동이, 행동들이, 어, 이거는, 어, 주절의 주화, 아니면은 분사구문의 주화. 분사구문. 아니, 그, 뒤에 있는 거. 이게 주절의 주화죠. 왜냐면 콤마 찍고 하니까 이거 자체는 주절이야, SV야. 그치? 사이에 낀 거죠, 분사. 맞아요, 이거는 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얘가 여기 분사구문의 의미상이 주어이긴 해. 그치? 그러니까 생략이 됐죠. 근데 뭘 써줬어? 논리관계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when을 독자를 고려해서 제시를 했을 뿐이에요. 그치?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ED가 나왔네. 무슨 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에요? 완리, 수동. 수동이죠, 수동. 그쵸? 제가 해석해 볼게. 작은 행동이, 그쵸? multiply 하면 증식시키다, 늘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be multiplied는 늘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by, 누구에 의해서? 수 백만에. the of는 뭐뭐, 수가 들어가요. 변화시킬 수 있다, 세상. 자, 이거 어떻게 하지? 바꿔볼까? 이건 너무 쉽네. when이 있으니까 시작. when? when? small. 액. 앞에 나온 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대명사를 바꾸죠. 그렇지. When they. When they. Are. 잘했어. Are. When they are multiplied. Multiplied. 괜찮지?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못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좀 익숙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그때도 이 정도는 이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사금은 이미 거의 다 비동사 들어간 거지. 아니 그렇지. 이게 없을 때. 보통 ing잖아. 그럼 얘는 능동이야. 능동이야. 그렇죠. 그렇지. 얘를 그냥 바꾸면 돼. 얘 자체를. 예. 근데 빙 ing가 아니면 무조건 ing가 생략됐어. 빙이 생략됐어. 빙이나 무조건 빙. 무조건이야. pp면. 알았어? 그럼 얘는 뭐야? 얘랑 이 주어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수동이라는 거야. 그렇지? small act가 증식을 걔가 늘렸어요. 늘리게 된 거예요. 됐겠죠. 그렇지. 된 거지. 걔가 어떻게 늘려? 사람들이 늘렸겠지. 그렇지?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시작. When they are multiplied. 괜찮겠죠? Yes. 그렇죠. 괜찮아요? 콤마 안 써요, 그럼? 콤마 쓰지. 똑같아, 똑같아.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자, 보세요. 내가 만약 이렇게 썼다 봐. 여기를 when 다음에 여러분 바꿔보세요. 능동태로 바꿔보세요. 창의적 수업을 해보세요. 이게 뭐 창의적 Millions of people. Millions of. people. 그 다음. small act. 동사,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아니, 그 수동이고. multiple. 아니. 잠깐만. 지금 이 b 플러스 pp는 수동이라고 했잖아. 그래. 여러분 지금 멀티가 안 되는 거 지금. 수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 비를 날려야지. 그래, 멀티플라이. 그래, 맞았어. 좀 더 해봐. 멀티플라이. 빙을 제끼고. 멀티플라잉. 왜 동산 다 멀티플라이. 멀티. 멀티플라이. 나 이. 이야? 이. 동산대 멀티플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형, 저기, 주, 저기, 시제가 현재죠? 예. 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다음? IS 붙여요. 현재면. IS. 그대로. 아니, 지금 이상한 소리. IS, I can. 그대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이 SV, 나는,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해. 그럼 줄리엣이 앞에 왔죠? 동사 이렇게 됐죠? 뒤에 뭐야? 그렇죠. 바이, 아니, 바이 빼먹고. 아니, 바, 이거 반대를 하는 거지. 바이. 스몰 액트. 그렇지, 그렇지. 그래. 바이 스몰 액트네. 아니야. 바이는 수동태 쓴다고.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여기 앞에 있는 주어를. 그래, 스몰 액트. 스몰 액트 그대로 쓸 거야, 또? 아니, 스몰, 아니, 네. 아니, 아니, there. 네, 초등학교를 잘 가야 돼. 데미죠, 데미. 데미죠. 알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2학년, 내가 2학년 수정태 문제, 지난번 보내줘야 되는데, 보내줄게, 이번에. 고, 2여, 초, 2여. 중2. 유나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그거 해갖고 오세요. 안 되겠네. 저 지쳐 가서. 그래, 좀 이따. 자, the word. 괜찮겠죠? 그려졌다. 다시 불러봐, 시작. When? 이걸 가지고 바꾸지 애정이야. 왜 능동이야? When? 응? 다시 한번 불러. Millions of people. Yes. Multiply them. 그래. 이거를 그걸 알지. 바꿔봐. 이거를 분사구문으로 바꿔봐. When? Small act. When being? 이거를 바꾸는 거야. 접생, 주생, ing. 접생을 하고 주생하면은 대인. Multiply. 아니 접생 주세요. Multiply. Multiply. 재우야 웃기지? 아니다. 아니야 스몰 아니야. 접생 그럼 없어지면 다 없어져 이거. 아니 뭐 저거 접생. 지금 얘기 안 하고 계시잖아 우리 유사님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봐. 아니, 생각 되고 정리를 얘기해. 접생 주생 ing 분사고. 아니 왜 이렇게 하나밖에 생각 못하지? 그냥 빙을 쓰면 되네. 맞지 않아? 야 접생 생략할 수 있죠. 예 주어 못 생략하네. 아니 주어 왜 생략해? 그러니까 주어가 없잖아. 아 주어 갖다 틀려. 그걸 아닌데 어떻게 붙여요? 그대로 써야지 얘를. people 이 독립 분사문 배워서 안 배웠어. 그렇지. 접생 주생 ing. 왜 이렇게 단색구석이야 여러분. 훨씬 잘 하시네. 다른 생대 예술가 다시 해봐 시작. being multiple. 빙을 왜 쓰냐고. 빙 안 써요? millions of people. 동사를 뭘 바꾼다? ing로 multiplying 됨이죠. 아니 뭐가 어려워. 아니 이거 산수인데 쉽네. 그렇지. 접생 손 내리는 거. 쉬운 접생 주생은 주생이 조건이 있어요. 주어랑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근데 안 같아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일반적인 주어일 경우. 그렇지? 그래서 millions of people 그 다음에 동사를 ing로 붙여야 되잖아. 왜 그거 공식대로 안 하는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이거 보세요. 569는 독립분사구문이니까 접사를 살렸을까요? 독립. 그렇지. 예. 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어떻게 할까? 자, 시. 그래. 나는 이거 한번 해보겠다. 재민이. 형 먼저. 오케이. 시작. 잠깐만.
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있어봐. 잠깐만. 아, 할 수 있지. 참. 근데 뭘 바꾸라는 거야? 아니, 저를 바꾸라고. 이게 저거를 바꾼 거잖아. 한 말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부사금을 이제 바꾼 거야. 부사금을 부사절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처음 뭘 써야 돼? 접속사부터 줘야 되고. 접속사 좀 나중에 할까? 그럼 그거 나중에 적고. 아, 접속사 찾았어. 아, 그치. 해봐. 웬? 그래, 너가 좋다면 일단 웬을 써줄게. 그래. The bank. 맞지 않나? 그래, 일단 적을게. 안 할게. 아, 맞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세라고 돼 있는데, 왜 니 맘대로 그러지? 아, 그, 아니, 이슬 동. 독립분사금이라고는 얘랑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럼 왜? 그래서 얘를 써준 거예요. 근데 왜 니 맘대로 갖고. 만약 얘가 없다. 얘가 없으면 올 더 뱅스니까 더 뱅스가 또 아니고 데이라고 해야 돼. 그렇네. 그럼 이지예요. 그냥 웬 이. 그쵸. 그다음에 뒤에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는 워즈로 바꾸고. 그냥 그대로 아니야. 불러 바뀌어서. 네, 내셔널. 어. 허리데이. 내셔널 하나 돼. 그쵸.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것도 괜찮았어. 이건. 내셔널 홀리데이가 뭐예요? 국경이죠. 국경에. 국경 일이었을 때 모든 뱅크스와 퍼블릭 오피스는 닫았다. 맞지 않아? 그 어? 비커스도 자연스럽지 않아? 아니 뭐 한국인의 정서. 왜? 아니 자, 정서가 뭐야? 아니 그냥 놀이터 생각하면 아니 왜 맞지 않아? 아니 홀리데이였기 때문에 아니지는 않은데 완전히 아닌 건 아닌데. 아 홀리데이였을 때 닫았다. 아니 그렇지. 근데 누가 그걸 몰라? 홀리데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보다는 홀리데이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완전히 뭐 이건 100%인 건 아니야. 아니야 저거는 오기지 말고 어떻게 과거였으니까. 국경일이었을 때 쉬었다가 되잖아. 과거로 했으니까. 그래. 현재라면 비커서 먼저 저 과거니까 왠이 맞지. 국경일일 때 닫는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아니, 국경일일 그런데, 때는 닫는다. 그런데, 그건, 아니, 그건 현재로 했을 때고 이거 과거니까. 아니 그래 지금 그때 국경일이었을 때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선택당했어. 아 맞다니까 지금. 아니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논리적인 것과 사회 정황상을 좀 생각해 고려해 볼 때 아 국경일일 때는 닫는다. 어, 그렇게 하면 맞겠죠 현재는. 근데 국경일이었을 때 닫았다. 맞잖아. 보다는 국경일이었기 때문에 닫았다가 더 자연스럽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잖아요. 아, 내가 왜 맞아? 미국 사람들도 아무 데나 갖다 붙여. 난 비커스 인형. 그 사람들도 그냥 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비커스 맞아요. 아, 웬이 맞아요? 어, 아니에요. 570은 어떻게 하고 싶어? 570은 독립분사금이야. 접속사가 살아있어. 독립이죠. 제가 누가 할 거야? 아니야. 유전 해봐. 시작. 일단 접속사를 찾아야 되겠지? 어, 일단 접속사는 좀 해석을 해봐야 되니까 좀 놓고. 그 다음 주어부터 해봐. She. 아니, 나 진짜 던질 수도 있어. 월딩스. 맞아요. 그냥 나 이렇게 적어. 왜 독립이라고 해놓고 왜 난리야. 그치? 월딩스. 민원관행이야. Was. 자, 초등학생. 어. 또 이지잖아. 또 월이 된다. 얼. 또 이지잖아. 얼. 안 돼. 그쵸? 왜 안 했어? 여러분, 비동사를 생각했다는 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했어요. 그쵸? 자, 여기가 이디가 나오니까 여러분, 빙이 생각했다고 생각 잘했고, 여기 이즈니까 뭘로 하면 돼? 아. 그렇지. 이즈니까 현재니까 맞춰서 하면 되지. 기본적으로. 아, 저 그거다. 쓰자. 어. 이거 접속사 찾았어요. 어, 잠깐만. 일단 컨시더를 쓸 거야? 아니요. 있잖아? 컨시더를 쓸 거 안 쓸 거야? 써야지 뭐. 모아보자. 너 빙 생각해가지고 아 쓴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 거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생각하는 시간. 스톱 돼. 뒤에 거. 그치? 그녀는 최고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For the position. 그 자리를 그 위해서. 그 자리를 위한. Qualify가 뭘? 어, 자격이 있는. 자격. Because. 나도 Because다. 그럼 모든 사항이 고려될 때 그는 최고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될 때. 왜는 아니죠. Because. 왜? 될 때. 되기 때문에. 때문에. 되기 때문에. 된다면. 되기 때문에. 된다면이 제일 자연스러워. 뭐 기본적으로는.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게 완전히 틀리진 않는데 그냥 자연스러워. 될 때도 괜찮은데. 된이야. 될 때. 어, 될 때는 아니면은 if나 if가 제일. 된다면이면 접속사고요. if죠.
조건. 만약에. 면. 라면이잖아. 아, 면이구나. 그치? 어? 자,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좀 약간, 넓히는 거야. 자, 또 물어볼게. 570일. 너무 재밌다, 그치? 근데 독립이에요. 독립입니까? 아니, 다 독립이라고 한다고, 어차피 여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대연, 너 내가 말할 때 제발 오디오 좀 분리 쓰지 말아봐. 다른 사람 말할 때 좀 들어야지. 특히 선생님 말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가 말을, 의견을 표현하는 건 되게 좋아요. 이런 거야. 잠깐 들어봐. 자, 대연은 사실 주어는 아니야. 근데 이게 주어 자리에 있잖아. 그러면 is there 이렇게 바뀌잖아. 그러니까 네, 형식상으로 주어처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대연가 독립 분자구문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재민이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여기 접속사는 잠깐 놓고. is there이라고. 대열.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때 말이야. 아, 물어볼 때도 걔가 주어가 아닌데도 is there 이렇게 바꾸잖아. 원래 주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는 형식장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대열. 좋아. 대열. 여기 접속사는 놓고 대열. 어제. 어제 잘했네. 그치? 여기 빙이 또 생략된 것도 아니고 여기 빙 자체가 있으니까 뭐 하시죠? 뭐. 이렇게 약간. Vacant. Vacant. 이거 알아서 Vacant? Vacant가 뭐야? 먹는 베이크 말하는 거예요? 안 쓰는. 빈자리. 비어있는 뜻이에요. 빈자리요? 빈 자리가 seat이고 vacant는 비어있는 하면서요. 네. 빈 vacancy 하면은 공석 비어있는 자리 뭐 이런 거고. 자, 그러면 in the vacant seat 있고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회사가 we keep kept standing all the way. 그럼 이게 줄곧이란 말이죠. 우린 줄곧 계속 서 있었다. 빈자리가 없을 때. 자, 없을 때. 아니지. 잘 생각해봐. 없기 때문에. 때문에가 좋겠지. 너 지금의 논리로 하면 아까 그 때문에요. 공휴일. 그치? 아니, 공휴일은 과거로 말하면은. 과거는 이게 때문에가 좋겠지. 아니, 한국어로 과거로 말하면은 뭐가. As 혹은 because. 이렇게 되죠. As because since. 이거 안 되는데. 없다면. 없었다면. 없었다면 되네. 없었다면 우리는. 거시다가 되어야 되겠지. 이상하지? 그러니까 예술하는 게 좋겠지. 없어서 우리는 서 있었어. 알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유전이는 여기다 안 쓰고 있잖아. 그럼 지부에 가서 이거를 보고서 써갖고 오는 거야. 알았지? 응? 그래서 너 거를 만들어 갈 거야. 분명 잘할 수 있어. 자, 570일 볼게요. 자, 요거는 뭐 하는 거야? 얘는 독립분사구문이야? 아니면은 그거야? 독립분사구문 나왔어요. 아니, 왜 독립분사구문이야? 그러면? 왜냐면. 지금 여기 하는 거야, 570일. 제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어보고 싶다. 교환선생님 전화해볼게요. 영상통화. 지금 얼굴 찌그러졌을지도 몰라, 지금. 아니, 걔. 치료받느라고. 전화받자니까. 음성으로. 아니. 디지털 시대. 내가 한번 전화해봤는데, 그때 되게, 원래 물리치료제 되게 조용하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없어. 물리치료제? 안녕. 물리 별로 안 아픈데. 네, 일단 보세요. 영상통화 한번 할까요? 자, 누가 할 차례야? 형이네. 왜 줘요? 어디? 빨리 해봐. 거기서 안 되겠다. 저 누가 할게. 자, 너 집에서 대체 뭐 하는 거야? 응. 너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얘 뭐지? 어? 응, 집에서 뭐 장난해. 야, 얘 바쁘신 분이야. 내가 정보를 입수했지, 유치원에 어제. 어? 뭘요? 영화를 봤다니. 그치? 무슨 영화? 뭐 봤어? 블랙. 역시 맞구나. 블랙. 블랙팬서 그치? 네. 그거 재밌니? 아, 되게 어떤 류야? 액션 류야? 마블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역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블랙팬서 거 뭔가 검은색 고양이? 오케이. 자, 그럼 570 해보세요. 아니, 이거 안 돼. 아니, 근데 독립분사구문 어딨어? 없어요. 없어. 아니, 안 보여. 왜 너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독립이라고 한 거지. 없는데, 독립. 자, 그러면은. 재민이 어떻게 생각해? 저요? 어. 아, 독립이 왜 안 보이는데? 저는 넓은 창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고. 내가 그냥 알려줘야 되는데 공짜로 알려주기가 좀 그러네. 그럼 저리 됐다 할까요? 아니, 여러분에게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려고 그러지. 버미팅? 생략? 생략? 생략이 안 된 거? 뭐가 안 돼? 생략이 안 됐어. 생략 안 됐어요. 독립분사구문이 맞아요. 왜요? 주어를 살려뒀어요. 근데 그게 어딨냐고. 그럼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분사구문이 꼭 앞에만 있나요? 뒤에. 퍼미팅. Yes, right. 아니, the weather. 이거잖아. 어제 퍼미팅 맞잖아. 그래. 둘 다 맞아, 그래. 아유, 진짜. 이해했지? 자, 그러면은 이제 빨리 해봐. 이건 마지막으로 처리해줘.
여기서 여기부터 해석해보자. 우리는? 아니 그냥 접속 접근했어요. 그래 이거를 해석을 해야지 접속했었지. 하고 있어 지금. 어 그래. 다른 사람들 좀 해보세요. 만남경. 범위팅 뜻이 뭐야? 야 근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니? 네. 이거 내가 예습 숙제로 해줬는데 이렇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돼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안 보완하는 중인데. 그래. 저 뒤에 있으면 솔직히 여기 선생님 바꿔놨어.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안 보하고 있잖아. 근데 뭐 뭐라 그래요? 아니 예습을 해보면은 그거는 바로 알았어야지. 아 예습을 하죠.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나가는 걸로. 아 노노노노. 아 선생님 그러려고 하지 마. 아 선생님 분명히 예습을 하고. 아니 나와 있는데 최대한 안 볼 수도 없고. 뒤에 보지 마. 아, 그래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천인만 찍어줄게. 알았지? 아니 이거 그거다. 가자. 퍼밋 뜻이 뭐냐 한번 물어봐. 어, 퍼밋. 퍼밋은 허락하다는 뜻이에요. 그거구나. 허락한다면. 아, if부터 whether permitting. 자, 그 재미있는 말에 안 봤으면 좋겠네요. if the weather permitting. 어? 왜냐면 날씨가 허락한다. If the weather permitting이라고 얘기를 했어. 아, 퍼밋. 예. 자, 퍼밋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동사에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시제를 맞춰줘야 돼. 그치? 시제지면 주전의 시제가 뭡니까? 현재요. 날보 가면 어떻게, 여기 미래. 나왔잖아. 미래죠, 위. 아, 미래요, 위. 그쵸? 그럼 여기 어떻게 써야 돼? 허미. If the weather. 미래 말이요. Will. 이래잖아, will permit. 자, 이건 맞습니까? 아니요. 왜요? if랑 미래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얘를 미래를 날리고, 네. 뭐라고 해야 돼요? 시. 조. 부. 부. 현. 그럼 permit이 맞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s를 누르죠. 맞아요. permit. 알겠나요? 아니.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불러봐. 답이 뭐야? if the weather permits. 이거 그냥 외워버려. 이거는 정말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야. 그쵸? the weather permitting. 그냥 끝에다 붙이는 거야. 우린 이거 할 거야. 근데 weather permitting. 이 조건이야. 알겠죠? 뭐뭐 하다면 날씨가 허락한다면. 자 그럼 자, 유찬이 기회가 들어왔네요. 자 유찬이. 그러면 5573은 독립분사군이야 접속사 살렸어? 살렸대요. 살린 거야? 어디 있어? 엄마가 없네. 분사군이. 어? 분사군이 앞에 있어 뒤에 있어? 뒤에. 그쵸.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온 스타일이야. Y라인지. 그치? 어. 자 그럼 바꿔볼게요. 얘는 그대로 쓰면 되고 게다가 접속사도 났으니까 이거는 사실 해석을 안 하고 바꿀 수도 있어. While? 자, 지민아. 네? 너 왜 그거 자꾸 보는 거야? 그게. 너 왜 바꾸는 거야? While. 네. 시작. While. 주저, 여기 없잖아.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절에 주어를 갖다 쓰면 되잖아. 그대로 또 쓰지 말고, 대명사를 바꿔야지. 네, 네. While, they. 뭐야? 아, 그래. maintain. maintain. 그대로 쓸래? 그대로 쓸래? 그대로 쓰면 맞는 거야, 현재야. 네. 그치? 근데, while에, while에 그게 있잖아. meteo. while 같은 경우는, maintain.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를 되게 많이 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가 빙이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왜 그런가 봐봐. maintain이 뭐예요? ing가 돼서 동사 원형, 그러니까 이 현재일 때도 ing가 되고 they are maintaining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돼 있을 때도 being이 생략돼서 maintaining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while의 경우는 두 가지가 가능해. maintain과 are maintaining. 둘러대요. 그치? 어? 왜냐면은 현재 while, 현재 진행도 그냥 ing만 남거든.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이해 됐나? 네, 저 됐어요. 이해 됐죠? 자, 그 다음, 574. 아, 이거 하고 가는 거야. 자, 해보세요. 재훈아. 자, 이거는 독립분사군이야 접속사가 생겼던 거야. 접속사가 살린 거야. 살린 거죠. 너네 둘은 다더라. 저 안 봤어요. 어, I know. 다 드세요. 왜냐면 자꾸 헷갈려서. 자, 이거 뭐냐면. 자, TP. 그쵸. 네. PP야. 근데 원스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접속사. 그렇죠. 그렇죠. 접속사야 뭐야? 무슨 뜻이야? 일단 네. 뭐뭐 하면 이런 말이죠. 일단 뭐뭐 하면 이거 헷갈리지만 자, if
조건에 뭐가 있어? If 뭐뭐라면 그다음에 뭐뭐하지 않는다면 unless. unless. 어 일단 뭐뭐하면 once. once 그죠. 그다음에 as long as 뭐뭐하는 한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once 일단 쓸 거야. 그다음에 주어는요? 너무 오래 걸리지 말고. the after. 그렇지 이런 거를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단수면 it 복수면 they야. it. 그렇죠. it이죠. once it. 쌤. 아, 띵이 아니라 써 아니 아까 배운 거 다 날라갔어요? PP가 있을 때는 빙이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 그렇죠. 응. is 띵 어 can 어 never been forgot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부터 써야 돼. 그것도 써야 돼요. 당연히 써야지. 근데 사실은 절대로 잊지 잊어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건 약간 미래의 의미야. 아직 안 봤지? 네. 어, 그래서 will be를 써야 되는데 얘는 쓸 수가 없죠.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왜 once it is seen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봐. 아니죠. 어. rock, scissors, paper 하자. 시작. rock, scissors, paper. 아니, 마무리 셈이야. 어, rock, scissors, paper. 이기잖아요. 어, 그럼 넘어갈까 봐. 왜요? 어. 어, 그치. 의심이 한 판 더 하자. 시작. 울려. 하라고 넘어가죠. when. 자. 주어가 the world가 아닌가 그냥 보자 책을 여러분아 일단 여러분은 대명사로 바꾸는 거를 열심히 그렇죠. 해야겠다 day, 무조건 day. 대명사로 바꾸세요 day. 왜 day입니까? What, the world인데 it. 어 world가 그래 it written 아니 아니 what it is it is right right written written right written in Chinese 어 별거 없잖아 어, 이거 내용 중요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중국어로 쓰여질 때죠. 그쵸? 네. 근데 뭔지 몰라. 그게 뭐야? The word crisis야. 그러니까 이걸 바꾸라고 할 때 얘를 앞에다 쓰고, 그냥 얘를 대다 놓고, 여기를 이제 바꿔도 돼. 그치? 자, 그것은 be composed of가 무슨 뜻이야? 뭐뭐에. 저, 이제 유찬이 이거 적으세요. 여러분은 다 적었겠지만, 예. 뭐 아직도 모르네. 저랑 비슷한 말도 있어. 어, 근데 뭐뭐로 구성되다, 저거. 저 방금 말해야 되는데. 어,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 똑같은 거 또 얘기해봐. 다른 기회를 줄게. Be made up of. Be made up of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3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적어. 네, be made up of. 그 다음에 이제 consist of. 아, be comprised of. 예, 예. 이게 세 개 정도 있는 거. 어, 그래, 우리 선생님 조금 더 적어줘요. comprise of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는 자동차 탐정 둘 다 되서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컨시스트를 수동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안 나와. 얘는 자동차기 때문에 수동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맞습니다.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5로 해주세요. 메이크업이 구성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 캐릭터가 무슨 뜻이에요? 성격. 여기서는요? 특징. 여기서는요? 인물. 이런 말은 여기서 뭐예요? 나타내다. 문자라는 뜻이에요. 문자. 아, 문제. 아, 그 아. 자, 위기, 위. 아니, 이 캐릭터가 그 캐릭터 스펠이 아닌데요? 어, 똑같아. 아, 아니,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위기라는 기. 위하고, 아, 위자가, 아, 이 위자가 아니잖아. 어, 헷갈리네. 전 몰라서 한자. 이거구나, 이거, 이거. 한자 하나만 보여줄게요. 위태하다 할 때 위자고, 기회할 때 기자요. 어, 그러니까, two characters, 요하고 요거하고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나타낸다. 이게 뭐예요? 위자는 아브나이. 저 danger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the other 그 나머지 이거는 represent 나타낸다 무엇을 기회를 알겠죠? 오늘 네. 단어를 안 했는데 다음에 시험 볼 거는 모의고사 시험과 그리고 천의문 시험 있어요. 천의문 1, 2, 3, 4를 시험 보겠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냥. 어 그럼 1, 2, 3, 4가 어딨냐? 아, 여기 네, 앞에 있어요. 아~ 앞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뭘 공부해야 돼요? 여기 예문에 나와 있는 거 전체를 다 공부해 주세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거를 다 쫙 공부해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랜덤으로 이렇게 3을 부르실 거예요, 1, 2, 3. 어, 그런 거.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10일, 1, 2, 3, 4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꼭 복습을 해보고 바랍니다. 아, 알았죠? 그리고 예습이 있어요, 예습. 그, 우리 이미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빼고는 선생님이 요거, 아, 5. 6까지 같이 해야겠다. 다. 아니, 아니야. 5만 할까? 아, 뽑아줘요. 그 여기다 그 리스트를 다 해버리게. 어,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있어요. 제가 귀찮을게. 여기다 해서 그냥 다 써버려야지. 아, 그럴까?
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내가 프린트를 설치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자, 그리고 5,6을 분배해갖고 오시고 5,6 네, 좋았습니다. 아, 아니야 아, 네? 5만 공부해 오시고 아, 네. 1, 2, 3, 4를 다 해오세요. 알았죠? 지금 네. 모의고사입니다. 아, 간 거 아니었어요? 아, 자꾸 그만 좀 하지마. 자, 내가 도와는 안에 있어도 저기 하는 일이 없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그랬지. 아, 잠깐 저거 애들 잠깐 쉬는 시간 줄까? 리스펙트 리스펙트. 근데 우리 세문장 가잖아. 혈액형이 어떻게 됐대요? 뭔 모르겠냐? A형이야. 야, 왜 나를 그렇게 편협하게 보고 그래? 아, A형 좋지. 아닌가 봐. 잠깐 이걸 끝내야지. 네, 혈액형은 어? 세월이 지나면은 상관이 없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이모는